오늘 하루 고생하셨어요. 자기도 고생했어요. 즐겁게 놀아서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맞아요. 재밌었어요. 되게 알차고 재밌게 딱 갔다 온 것 같아요. 시간이 길진 않았어도 딱 하루 1박 2일인데도 알차게 놀았어요. 아니 가는 길도 재밌었어요. 우리 막 휴게소에서 막 놀고 맞아. 다음에 강릉 갈 때도 좀 휴게소 좀 막 한 두 번 막 이렇게 들리고 쉬엄쉬엄 가야 되겠어. 이번에 가면서 느낀 게 가는 게 뭔가 목적지를 향해서만 쭉 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 가는 과정이 그냥 버리는 시간처럼 느껴졌거든요. 근데 이번처럼 가면서 쉬다가 뭐 먹을 것도 막 사 먹고 또 내려와서 막 여운이 막 뛰어다니게 하면서 좀 놀고 막 이러면서 가니까 그 과정도 하나의 그냥 즐거운 시간이 되는 것 같아. 맞아. 또 자기랑도 막 오순도순 얘기도 많이 하고. 맞아. 사진도 찍고. 예전에는 그냥 어떻게든 그 가는 시간이 버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서 그걸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서 막 새벽에 막 출발하고 그랬잖아요. 그러니까 가는 것도 피곤하고 힘들고 그랬는데 쉬엄쉬엄 가야 되겠어. 저번에 평창 갔다 왔을 때처럼 어느 구간은 고속도로로 쭉 가고 어느 구간은 그냥 국도 타고 쉬엄쉬엄 구경하면서 가다가 맛집 있으면 좀 먹고 뭐 이렇게 가는 것도 되게 괜찮을 것 같아. 맞아요. 이제는 여운이도 그런 여행을 하는데 좀 익숙해지는 아니 조금 같이 할 수 있는 적응이 좀 된 것 같아. 이번에도 뭐 거의 한 3시간 차 타고 가는데 뭐 거의 한 1시간 반 가만히 있었잖아요. 맞아. 잘 앉아 있었으니까. 이번에 갔던 펜션 되게 좋았죠. 근데 진짜 단 하나의 단점. 벌레 많은 거야? 바닷가는 어쩔 수 없나? 바닷가고 뭐 펜션이고 이러다 보니까 특히 우리 일반 집은 문을 잘 안 열어놓잖아. 완전히. 근데 그런 데는 막 시도 때도 없이 들락날락 거리니까 좀 오래 문 열어놓고 막 이런 것도 있어서 근데 날파리가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좀 신경 많이 쓰였는데 근데 그거 빼곤 다 좋았어. 잔디 있고 바로 앞에 바다가 쫙 펼쳐져 있고 보이고. 나 정말 오늘 아침에 바다에 산책한 걸 잊을 수가 없어요. 어땠는데요? 다 잤잖아. 내가 제일 먼저 일어나서 씻고 준비하는데 이제 여원이 깨가지고 여원이한테 나갈래 그랬더니 옷 입겠다고 막 그래가지고 옷 입혀가지고 나갔는데 바닷가 갔더니 여원이가 안아달라 그래서 둘이 안고 놀다가 내려주고 바다에서 그 돌멩이가 너무 예뻐가지고 돌멩이 막 만지면서 놀고 여원이가 돌멩이 주워서 내 손 위에 올려주면서 자기가 고마워 그러면서 주고 그럼 근데 거기가 동양이니까 해가 떠서 아침 해가 진짜 쨍쨍한데 파도 소리 들리고 근데 날씨 너무 좋고 근데 바람 막 부는데 여운이가 거기서 막 바람 맞으면서 서가지고 막 웃으면서 애교 부리고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. 그래서 내가 왜 내가 핸드폰을 안 가져왔을까. 근데 내가 핸드폰을 가져갔으면 아마 그 순간을 그렇게 또 느끼지 못했을 수 있어요. 예쁘니까 찍어야 돼 막 이랬을 수도 있어. 근데 여운이랑 그렇게 막 교감하면서 하니까 좋았어. 근데 결국 여운이가 벌레 보고 가자고 아빠한테 가자고 막 그래가지고 왔죠. 너무 좋았어요. 너무 나도 같이 못 본 게 좀 아쉽네. 그래서 늦잠 자느라 자기 얼른 깨워서 같이 가고 싶었는데 요즘 계속 잠을 많이 못 잤으니까 이제 푹 자라고 그냥 나 나갔지. 고마워요. 자기 배려 덕분에 1시간 더 잘 수 있었어요.
마음에 들었던 게 문 바로 앞에 앉아서 야외에서 앉아서 바베큐 그릴을 먹는데 그것도 되게 좋은데 파도 소리만 이렇게 들리고 맞아 바닷가인데 바람이 하나도 안 부는 거야 맞아 바람이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아주 시원하고 진짜 좋았어요 보니까 우리가 어제 있었을 때 바람이 서에서 동으로 보니까 그 집이 동향이니까 딱 가리는 거야 바람을 그래서 바람 하나도 안 불고 날씨 너무 좋고 맞아요 근데 진짜 바다인데 바다 소리 나는데 바다 그 냄새가 냄새도 안 나고 그 원래 바닷가에서 바닷바람 맞으면 소금기 때문에 끈적끈적 하는 그런 거 하나도 없이 되게 쾌적하고 보송보송 되게 좋았어 그리고 우리 스피커가 저기를 진짜 잘한 것 같아 맞아 이 커다란 스피커를 캐리어에 넣어가지고 마침 캐리어에 공간이 남아서 이걸 뭘로 채우지 이러면서 얘나 가져가자 하면서 가져갔는데 진짜 딱 음악 딱 틀어놓고 너무 좋았어요 아침에도 음악 들었을 때도 좋았어요 여은이 막 춤추고 맞아 여은이 처음으로 강아지 만져보고 만져보고 이제는 막 옛날에는 좀 약간 멀리만 있어도 궁금하긴 하고 보고 싶긴 한데 되게 무서웠는데 맞아 이제는 엄청 많이 그게 덜해진 것 같아 맞아요 이제 바로 옆에 있어도 뭐 이렇게 막 만지려고 하고 맞아 막 이렇게 강아지 냄새 맡길 손 줘 이러면 막 이렇게 손도 내밀어서 과일도 막 주고 뽀뽀도 하려고 하고 맞아 그 시골집 옆집 개는 맨날 보러 가도 항상 한 3m 이 정도 떨어져서 멀리서만 이렇게 구경만 했잖아요 묶여 있는 게 근데 지금 막 만져도 보고 막 예뻐도 하고 막 그러니까 그 시골집에 있는 강아지랑도 친해지면 좋은데 그 강아지는 사람을 너무 사람들이 너무 안 놀아주다 보니까 너무 흥분 상태여가지고 사람만 나타나면 너무 좋아서 막 뭘 하고 싶은데 또 줄도 엄청 짧게 묶여 있잖아요 맞아요 또 우리 집 개가 아니니까 뭐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맞아요 그 예전에 누나가 그 새로 들여온 개 막 우리가 사자고 막 그랬을 때 샀어야 되나? 아 자기도 한 생명을 돌보는 일이 얼마나 무거운 일인지 알잖아 쉽지 아니, 그래도 않아 그 집보다는 잘 키웠겠지 막 이런 생각 들고 그렇긴 한데 그런 마음으로 하면은 온 세상 모든 게 다 유기견이고 다 떠나야 돼 어머님 아버님 우리가 키우는 것도 아니고 어머님 아버님 키우시는 건데 어머님 아버님도 생활이 있으신데 맞아 아무튼 여은이가 강아지를 강아지가 아니고 여은이보다 몸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개 개들이랑 친해져서 너무 예쁘더라 진짜 털이 만져도 관리를 잘 해주니까 엄청 보들보들한 거야 기름기 이런 거 하나도 없고 그냥 뭔가 되게 아 이거 진짜 너무 예뻤어 막 털도 막 자르르 윤기 흐르고 그 털색도 예쁘고 눈색도 예쁘고 애들이 하는 짓도 귀엽고 맞아. 진짜 너무 귀여웠어 엄마랑 딸 그치? 뭐냐 지금 애기는 진짜 애기 같고 여은이가 이번에 요즘에 소유의 개념을 좀 언어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막 누구의 뭐 이런 걸 알아서 아니면은 뭐 아빠의 코, 엄마의 코 이런 거 알잖아요. 근데 지금 이번에도 멍멍이가 다 똑같은 멍멍이가 아니라 엄마 멍멍이, 아기 멍멍이 이런 거 배워가지고 계속 아기 멍멍, 엄마 멍멍 막 이러면서 너무 귀엽더라. 그런 거 막 말하는 게 이제 이렇게 친해졌으니까 강아지 산책하러 간다고 할 때 나도 따라 나가서 그래요. 여은이랑 산책 좀 해야 되겠어요. 그럼 자기는 그 시간 동안 자유시간 맞아요 하면 딱이네 맞아요 좋아요 나는 뭐 대환영이에요 여은이도 놀고 그치? 여은이도 멍멍이도 보고 싶어하고 아니 그냥 그 뛰어다니는 것만으로도 되게 신나나봐 여은이는 와 여보 이거 진짜 맛있다 근데 그래요? 김 빠져도 너무 맛있어 이거 먹고 좀 먹어 근데 여보 내 생각엔 김이 빠져도
탄산이 많아. 우리가 탄산을 너무 많게 했나봐 이번에. 다음에는 이번에 35g 넣었으니까 이번에는 한 25g 정도로 해볼까요? 다음에 탄산이 살짝 적은 게 오히려 먹기 편한 것 같아. 그 맥주의 그 향도 좀 더 이렇게 편안하게 느껴지고. 아, 이게 다 좋은데 목 넘길 때 막 까끌까끌하고 그런 것보다 다시 나오는 양이 너무 많은 것 같아. 맞아요. 우리 지난번 영상에 도대체 몇 번씩 간 거야? 엄청 편집됐는데. 맞아. 힘들었다. 지우느라. 괜찮은데 나는. 그럼 나도 좋은데? 혹시나 또 이제 주무시는데 이렇게 듣는데 놀라실까봐. 놀랄까봐. 치토스 오랜만에 사 먹거든요. 맛있지? 내 돈 주고 사 먹은 지는 한 10년 된 것 같아요. 초등학교 뭐 중학교 이후로는 안 사 먹어봤거든 치토스는. 진짜 맛있는데 오랜만에 먹어. 나는 치토스 살 때 좀 뭐랄까 뿌듯했어. 왠지 알아요? 왜요? 우리가 과자를 세 봉지 샀잖아. 오징어 땅콩이랑 치토스랑 양파, 구운 양파. 근데 똑같은 봉지 크기인데 제일 무거워. 엄청 묵직해. 완전 싫어하네. 보통 질소과자 막 그러잖아요. 근데 이거는 거의 진짜 치토스가 알차게 들어있는 느낌이어가지고 오 이게 과자지 막 이런 느낌으로. 어렸을 때 따줘 진짜 열심히 했는데. 따줘 맞아 따줘. 다리 저려. 아 나도 다리를 폈어. 나도 폈어요 지금. 코에 침 발라줄까요? 아니요 치토스 향이 날 것 같아요. 야, 안 먹은 손으로 이렇게 입은 먹었잖아요. 오 마이 갓. 다리가 저릴 때는 이렇게 다리를. 아 하지 말아요 여보.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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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마. 지금 잘 버티고 있단 말이야 지금. 허리를 펴봅시다. 치토스. 치토스도 맛있었고 바베큐 한 것도 맛있었고 그 구운 양파가 대박이었잖아. 인기가 너무 많았어. 걔가 제일 먼저 매진됐잖아. 맞아요 구운 양파 맛있더라고. 그 고급진 진짜 그 양파링 맛. 양파링이 아니라 양파 맛. 좋았어요. 그것도 맛있고. 나는 이번에 바베큐 할 때 소고기 산 거 잘한 것 같아요. 소고기도 되게 맛있어. 되게 맛있더라. 소고기 막 얇고 이래갖고 별로려나 싶었는데 영원히 너무 잘 먹고. 맞아요. 그리고 그 숯불에다가 거의 직화했잖아요. 되게 부드럽더라고. 거의 스테이크 느낌으로 진짜 먹었어. 고기가 더 두툼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약간 팬에 굽는 정도 두께 같은 느낌이어가지고. 네, 어쨌든 부드럽게 되게 진짜 맛있다. 다음에 어머님 아버님 모시고 갈 때 여기서 사갑시다. 잘 준비해서 가봅시다. 근데 한우밖에 안 팔아가지고. 볼 게 없다고 막 그러긴 했는데 거기 산책한 그 데크 바닥 보이는 투명한 바닥으로 돼 있는 거기 데크도 좋았고 3사 해상공원 산책로. 근데 블루로드라고 해서 올레길처럼 코스가 막 있더라고요. 거기 간 것도 좋았고 나중에 홍게 먹은 것도 되게 맛있었고 요즘 홍게철이라 그래서 홍게 먹었으니까 그것도 맛있었고 나중에 그러고 나서 바다 보이는 그 카페에서 거기 너무 좋은 것 같아. 다음에 또 갑시다. 꼭 갑시다. 영덕 가면. 맞아요. 거기서 카페에서 차 마신 것도 좋고 다 좋았어. 별로 이번에는 아 이게 조금 아쉽다 이런 게 거의 없어가지고 만족감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. 거의 제주도급. 제주도 때는 좀 피곤한 것도 있었고
아쉬운 것도 조금 있었는데 그건 좀 짧아서 아쉬웠지. 뭔가 돌아다녀야 될 때가 너무 많은데 선택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이제 아가도 있었고 그러니까 스케줄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막 그런 것도 있었으니까 이번에 진짜 만족이 좀 높았어요. 이번 여행이 우리가 원래 우리가 계획한 게 아니라 같이 갑시다 연락 오고 이틀인가 3일 만에 떠난 거잖아요. 맞아. 급 여행. 이게 아무 기대 없이 가서도 좋았던 거 아닐까 싶어요. 갑자기 맞아. 지금 든 생각인데. 그때 형이 그랬거든. 형 근데 갑자기 여행은 왜 오자고 한 거예요? 그러니까 그냥 진짜 갑자기. 그래서 너무 미리부터 막 계획하고 가면 기대가 높아져서 만족감이 떨어진다고 그 얘기하시더라고. 아, 숙소 예약해 주셔가지고 우리는 덕분에 너무 잘 갔다 왔지. 근데 강아지들이랑 여행하는 거 재밌는 것 같아. 강아지는 개들이지. 걔들이 좀 힘들 수도 있지만 어른 사람들 스케줄을 맞춰야 되니까 근데 좀 더 같이 여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점점 더 고민해가지고 같이 다니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. 그거 되게 웃겼어요. 카페에서 딱 갔는데 형이 이제 먼저 물어본다고 저희가 개가 있는데 저쪽 테라스에다가 좀 묶어놓고 있어도 되나요? 이러니까 네 뭐 그렇게 하세요 이랬거든. 그런데 이제 걔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형수님이 큰 개라고 얘기했어. 큰 개라고 얘기했어? 아니 얘기 안 했다고. 근데 강아지라고 안 했지? 개라고 했지? 개라고 했지. 그럼 됐어. 강아지라고 안 했잖아. 보통 우리나라에선 대형 견을 많이 안 키우니까 조그만 견 줄 아니까 보통. 근데 야외에 되게 좋은 장소가 있어서 그냥 아예 카페 안 데리고 가고 그 야외에서 먹었잖아. 거기도 진짜 좋았어요. 이따가 사진 한번 봐봐요. 되게 예쁘게 잘 나왔어. 아 그래요? 궁금하다. 보고 싶다. 홍게. 아 개 맛있었어요. 여운이도 너무 잘 먹어가지고. 근데 밥을 나중에 안 먹고 진짜 개만 먹더라고요. 개가 훨씬 맛있지. 그니까 여운이가 나중에 먹은 매운탕도 먹을 줄 알면 매운탕도 못했는데 매운탕도 진짜 맛있더라. 근데 오늘 먹으면서 느낀 건데 개를 되게 실하게 먹는 것도 괜찮은데 그냥 형이 주장했던 것처럼 마릿수로 채우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. 왜냐면 마릿수를 좀 부실한 거 여러 마리를 더 먹으면 먹는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리잖아요. 근데 우리 생각에 그다지 부실하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닌데 맞아. 되게 속은 꽉 찼었어. 그치? 근데 그냥 크기가 작은 거지. 우리가 제일 처음에 본 되게 큰 애들을 봤다가 그 다음에 좀 작은 애들을 봐서 그렇지. 맞아. 그게 사실 5마리에 5만원 이랬으니까 처음 봤던 거는 근데 거기는 5마리에 8마리인가? 처음에 그렇게 하고 2마리 더 줬잖아요. 그래서 맛있게 잘 먹었죠. 당연히 차이가 2배니까 작은 건 당연한 건데 다음에는 근데 한번 그거 좀 더 큰 걸로 한번 먹어보자. 그래요. 뭐가 다른지. 맞아요. 좋았던 것 같아요. 맛있게 잘 먹었어요. 걔를 오랜만에 먹으니까 진짜 오랜만에 진짜 맛있더라. 나도 걔 안 먹어본 지 진짜 오래된 것 같아. 거의 막 몇 년 단위로. 그거 하나 하다가 이팅 사운드 해볼까요? 배달해서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? 택배로. 근데 거기는 손질 다 해서 주시잖아요. 그러니까 까불이가 맞아. 해먹기만 하면 되는데 여기선 집에서 먹으려면 막 뜯고 이런 소리가 너무 크게 나오지 않을까요? 그렇겠네. 생각보다
소리가 좀 별로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왜냐면 게살을 먹는 소리는 거의 안 들리고, 거의 안 들리고 그걸 깨부수는 소리는 또 너무 크고. 나도 지금 그게